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도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 어떻게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은 코스피는 막판에 떨어지면서 조금 더 올랐죠. 시간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외인들이 막판에 조금 매수를 가담했고요. 아침부터 계속 팔아서 상당히 큰 액수를 팔아서 1조 3천억이 넘는 제 코스피는 막판까지 사들였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외인들이 오늘 매도세는 상당히 커서 1조 3천억을 매도를 했고요. 특히 그 외인들이 지금 4,500을 코스피를 코스닥을 사면서 역대 이래로 아마 최고를 사지 않았나. 거의 뭐 이 정도로 많이 샀다는 것은 지금 상당히 요거 의미가 뭘까요?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심각한 수준이죠. 뭐 개인 투자자는 상당히 좋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외인들이 코스닥을 사면서 코스닥 지수는 오늘 강하게 또 신고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천스닥이 얼마 안 남았죠. 939포인트를 갖고요. 외인들도 매수하고 기관도 매수하고요. 그럼 개인들은 오히려 어떻게 했나요? 개인들은 코스닥을 4,200억을 팔았죠. 코스피를 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한 뉴스는 뭘까요? 결국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은 막판에 끌어올려서 지금 60일을 깼다가 다시 반등해서 전고점 직전까지 가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자, 만약에 내일 미국 시장이 또 강하게 반등이 온다 그러면 우리 시장도 이제 7월 27일이 연준 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면 기준금리 0.25포인트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 뭐 이미 다 이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관이 좀 차익 실현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아직 외국인이 차익 실현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니까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게 아마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죠? 하여튼 뭐 저기 27일 날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오늘의 핵심은 그럼 뭘까요? 가만히 있어서 보면 예, 고프로와 자, 그 다음에 양극재 주 저기 지주사 에코프로하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그죠? 또 포스코퓨처엠 이것이 지금 엄청나게 나가서 수익을 크게 주는 진짜 엄청난 일을 벌리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 회원들은 지금 판 사람이 없습니다. 솔직히 아무도 안 팔아서 오늘 고백하시는데 뭐 6억을 본 사람, 두 개의 계좌를 합쳐서 24억을 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지금 2억 5천 본 사람, 또 어떤 사람은 4억을 본 사람, 오늘 역대 이래 최고의 수익을 낸 사람, 또 6억을 본 사람 뭐 난리도 아닙니다. 진짜로. 이게 뭐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전 계좌가 온통 다 100% 130% 이상 수익 총수익률이 나오고 진짜 아우성 났습니다.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나가면서 지금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에코프로를 제가 추천한 날이 2월 6일이었고 2월 6일 연기금이 팔면서 요 날이죠. 연기금이 여기서 팔았다가 여기까지 팔다가 요즘에 7월 달에 와서 좀 사는 것 같아요. 자, 투자자별 한번 볼게요. 실제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일자별 동향을 보면 에코프로를 2월 6일부터 팔다가 최근에 와서는 연기금이 사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보면 여기가 아니죠. 에코프로 요걸 어디 들어가야 되냐. 여기 보시면 보이죠?
지금 최근에 와서 지금 언제부터 7월 3일 7월 달부터 매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그래서 7월 달부터 매수를 했는데요. 지금 보면 외국인도 매수를 가담하고 있고요. 기관도 매도보다는 매도 개인들이 팔고 있죠. 자, 이게 무슨 현상이 있는지 가서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죠. 에코프로 BM도 역시 연기금이 사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사고 있고요. 개인들은 팔고 있죠. 개인들은 팔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보면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죠. 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래도 퓨처엠은 개인들이 좀 사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양극재 중에서 힘을 못 쓰는 게 LNF죠. LNF는 지금 못 가고 있으니까 지금 연기금도 팔고 있고 개인들만 사고 있다. 개인들이 이쪽으로 싸다는 이유로 이쪽으로 몰렸는데요. 결국 개인들이 맞춰 사면서 LNF는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에비엠 저렇게 나가느냐? 잘 보시죠. LNF는 지금 공매도 상환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죠. 오늘 상환을 했네요. 상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보면 또 에코프로를 보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상환하는 게 보이죠? 상환하는 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오늘 날짜에 대한 건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게 언제 몇 시에 나오는 건지 그걸 모르겠는데요. 오늘 24일 어제까지 나오는 게 지금 얼마나 갚았냐면 지금 26만 주, 2만 9천 주, 51만 주, 63만 주니까 110, 115, 그 다음에 130, 140, 140만 주 정도를 지금 상환해서 지금 1545만 주까지 갔던 것이 지금 1400만 주로 줄었죠. 이것이 가장 아마 여러분들한테 가슴에 와 닿을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지금 그네개 회사들이 그 지난번에도 무료 방송 때 알려드렸지만 오늘 골드만삭스가 고평가됐다고 팔라고 또 리포트를 내보냈죠. 골드만삭스가 하나, 그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모건 스탠리, 세 번째가 메릴 린치, 네 번째가 시티그룹. 이네개 회사들이 공매도한 것이 0.5포인트 이상이면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금감원에. 금감원에 신고. 얘네들이 다 신고한 외국계 증권사들입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지금 11만 원대에 공매도를 해놓고 지금 이게 얼마야? 46만 2천 원이 갔기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쇼커버링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상환을 했겠지만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감당이 안될 것으로 보고 아마 갚는 게 아닌가.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개미들이 도망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개미들은 기관하고 외국인은 오히려 사면서 어디로 가냐? 개인들은 팔고 LNF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LNF 쪽으로 개인들이 싸다는 이유 때문에 많이 들어가고 있고 실제로 이거를 갖다 들고 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는 사실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에코프로를 어디까지 130만 원 제가 유튜브에서 우리 저기 무료 회원들이 전문가님 얼마를 예측합니까? 그래서 글쎄요. 130만 원 가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130만 원이 왔습니다. 오늘 132만 원까지 찍었죠? 자, 이렇게 139만 왔는데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어디까지 보유해야 되냐? 아,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럼 가치 평가로 따지면 PBR이 20배고요. 퍼가 지금 90입니다. 예상 퍼로 따진다 그러면 예상 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에코프로가 지금 당기 순이익이 얼마나 될까요? 한번 볼까요? 컨센서스를 보면 당기 순이익이 지금 예상이 에코프로가 6,600 그죠? 6,660억입니다. 6,660억. 그러면 시총이 얼마죠?
시총이 지금 34조입니다. 34조 4천억. 4천억 나누기 606, 6천, 뭐, 665? 6,600억인가요? 잠깐만요. 다시 보겠습니다. 6,665. 그러면 예상표는 51입니다. 금년에 예상표는 51이기 때문에 가치평가로 따진다면 퍼로, 예상표로 따지면 61이면 성장주로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거죠. 100 정도 가야 되지 않나? 영업이익으로 따진다면 얼마가 될까요? 멀티플을 얼마나 줄까요? 멀티플을, 이게 9,480이니까, 멀티플을 따지면 50이면 59, 45, 34죠. 이게 멀티플을 50을 줘도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면 한번 얼마나 될까? 이게 유료방송에서 배우는 건데, 참, 오늘 첫 공개를 하는 건데. 자, 9,480억, 9,480억 곱하기 멀티플을 50배로 적용한다 그러면 47조 4천억입니다. 그러면 47조 4천억에 퍼도 아까 얼마였었죠? 50이요? 그러면 주가가 지금 얼마죠? 주가는 지금 129만 원이죠. 그러면 퍼는 예상 퍼는 50이니까 아직도 뭐 100을 가도 할 말이고 지금 90인데요. 예상 퍼가 50이라면 아직도 100을 가도 할 말이 없고요. 또다시 멀티플로 적용한 34조니까 지금 만약에 이걸 갖다가 47조로 간다 그러면 아직도 47조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올라가야 되냐? 여분이. 그러면 2660조 돼서가 만약에 47조? 4천억. 그러면 대충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확히 뭐 정답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추정. 그럼 150만 원, 150만 원 곱하기 2660주, 2660주. 2000, 이게 뭐죠? 천만, 십만, 백만, 천만, 2660만 주. 그럼 이게 얼마일까요? 39조다네. 150만 원 거면 39조니까 160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160만 원 곱하기 2660만 주. 예, 대충 160이 넘어야 된다는 거네요. 그죠? 만약에 멀티플을 영업이익의 50배를 적용하고 그러면 160한 5만 원 정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추정해봤고 퍼가 더블로 간다 그러면 여기에 50이니까 앞으로 90이다. 그러면 뭐죠? 100을 가려고 그러면 더블로 가야 되는데 그럼 200그 정도는 아닐 거고 165만 원? 원래 지난번에 제가 130만 원 정도 PBR 20배 130만 원인데 딱 20배에 130만 원 지금 도착했습니다. 그죠? PBR 20배 가야 됩니다 그랬는데 진짜 130만 원이 도달했습니다. 자, 그러면 멀티플 적용하고 또 예상 포로 작용한다면 아직도 갈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다가 부채질하는 게 누구예요? 자,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돈을 너무 많이 잃어서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갚기 위해서 할수 없이 지금 쇼커버링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럼 주가는 더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기관 외국인이 지금 만들고 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까지 갑니까? 모릅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죠? 자, 예상 포도 계산해봤고, 그 다음에 멀티플도 적용해봤습니다. 예상 영업이익을 갖고. 그러면 이제 이것이 정배열로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정별이 아니고 역별로 나올 때 그때 고민에 들어가라. 팔지 말지는 그때 고민을 들어가라. 우리 유련들 실제로 이렇게 해서 하나도 안 팔고 지금까지 엄청나게 수익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아마
이렇게 하는 여의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을 추세 추정 전략으로 엄청나게 수익을 가져가서 실제로 뭐 제가 2월 6일 날 추천했을 때 지금 수익이 얼마냐 정확하게 2월 아 그럼 이전에는 안 샀냐 다 이때 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어떤 사람은 저한테 와서 공부했던 사람이 지금 6000%가 넘은 사람도 있고요. 그죠? 지난번에 유튜브에서 나왔잖아요. 6000몇%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게 이렇게 엄청나게 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2월 6일 날 마지막 추천하고 여기서도 샀는데요. 여기서 산 사람도 있는데 지금 이때가 간 사람이 지금 산 사람이 지금 얼마냐? 자그마치 784% 났습니다.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들은. 그죠? 물론 제가 그저 2017년 2월 달에 추천해 가지고 3년에서 5년 들고 가라고 그랬던 때가 전기차 처음이 2017년 2월 달입니다. 대충만 계산해도요. 지금 얼마일까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해요. 팔자를 고쳐 버립니다. 18,310%입니다. 18,310%. 그래서 요즘 유료 방송이 매일매일 수익이 커지니까 굉장히 즐거운 상황이 지금 대두되고 있고 실제로 막 24억을 벌었니 뭐 그저 10몇억을 벌었니 그저 조금 버는 사람이 뭐 2억 5천을 벌었니 아우성 치고 그다음에 전체 지금 6억이 넘어갑니다. 수익이 이런 일이 실제로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뭐 이걸 꾸며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 유료방에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갈지는 저도 모르지만 여러분이 사갖고 보유하고 있다면 이렇게 갈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수익이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가치평가도 해봤지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뭐가 제일 좋아요? 차트상으로 역별이 나올 때까지는 여러분은 한번 맞짱 떠보는 것도 괜찮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들이 지금 급등 나가서 수익도 상당히 큽니다. 저희는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솔직한 얘기로 여기서 추천해서요. 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그죠? 최근에 와서는 여기서 추천해서 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수익이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 245%. 뭐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투자를 해서 어디까지 들고 가야 될지는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갈 때 자신 있게 들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제 방에서 그렇게 수익 난 사람들은 본인들이 제 방에 졸업하고 나갔으면 아마 10중 8구는 못 들고 왔을 거예요. 제가 리딩을 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정별이 나간 난 역별 나올 때까지 일단 가보자. 끊임없이 독려하면서 갔던 것이 오늘 큰 수익을 나지 않았나.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짧게나마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언제까지 보유해야 될지도 다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목요일날 오전 무료방송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수익 나신 분들 전부 축하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엄청났다고 그랬죠.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가야 제가 뭐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이게 반도체도 가지만 2차전지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엄청난 수익을 갖고 가니까 이걸 잘 이용해서 최대한의 수익을 갖다 챙겨서 그런 멋진 경제적 자유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저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익 내서 기쁨으로 더 가져가시고요. 역별이 나올 때 그때 고민해라. 그때야 비로소 고민을 하시라.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